삼성에서 AI를 하는 비전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AI입니다. 삼성 리서치에서는 다양한 AI 모델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AI 모델들로 삼성 제품 그리고 산의 생산성을 위해서 더 좋은 AI 기술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삼성 리서치 AI 센터를 이끌고 있는 김대현입니다. 근 5년, 짧게 보면 5년이고 길게 보면 거의 10년 AI가 모든 토픽에서 논의되지 않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롱 히스토리로 기술이라는 부분을 봤을 때 어떤 기술이 태어나고 그게 화두가 되고 어떤 기술은 사라지고 어떤 기술은 필름 없이 남습니다. AI는 저는 성공하는 기술에 근접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게 단순히 마케팅 용어가 아니라 실질적인 기술이다라는 확신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성인식은 정말 오래된 기술입니다. 근데 AI로 적용한 순간에 그 한계를 돌파했다. 그거 맞습니다. AI 기술이 기존의 엔지니어들 그리고 과학자들이 벽에 부딪혔던 한계를 뛰어넘는 기술을 제공해 준 거는 확실히 맞습니다. 선생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거 자체들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저희의 목적은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고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고 온디바이스 AI와 클라우드 AI를 접목해서 하이브리드 AI를 추구합니다. AI의 근간 중에 하나는 데이터입니다. 아마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소비자 접점에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가 어느 회사보다 많은 그런 회사입니다. 삼성전자가 정말 잘해왔던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분야에서의 강점이 AI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분야에서는 최고의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전, 모바일, 네트워크, 의료기기까지 삼성은 이 분야에서 최고 선두권에 있습니다. 저희의 AI가 그 누구의 AI보다 결국은 사람들을 더 편리하게 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AI로 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건 뭐 절대적이진 않지만 오픈 이코시스템으로 가져갔을 때 더 좋은 기술이 개발되고 성공적이었다는 거는 아마 기술 개발 히스토리에서 많은 부분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은 사실은 오픈된 파트너십을 통해서 기존의 성공 히스토리를 써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저희 역할을 다하고 또 반대로 저희의 파트너들을 존중하고 파트너들과 같이 기술 개발을 하고 거기서 오는 성장도 같이 하고 그런 부분이 삼성의 DNA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AI의 발전은 일단 큰 모델에서 시작하는 것은 맞습니다. 수백 대의 서버 머신들이 연결되고 그 위에서 아주 거대한 AI 모델들이 구동되고 근데 거대 모델을 일반 소비자들께 전달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모델이 효율적이 돼야 됩니다. 최적화의 문제고요. 그런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는 알고리즘만으로는 불가능하고요. AI를 잘 구현하기 위해서는 좋은 알고리즘뿐 아니라 이를 효율적으로 구동하기 위한 컴파일러, 하드웨어와 합을 맞추기 위한 시스템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런 연산을 위해 최적화된 AI 가속기 등 하드웨어도 필요합니다. 삼성전자는 이 모든 과정에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에 대한 이해, 소비자들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돼야지만이 매일매일의 일상에 도움을 주는 AI, 삼성이 앞서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저희는 AI 기술이 미래에 정말 정말 중요한 근간이 되는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그 기술을 삼성전자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기술을 갖기 위해서는 저희가 스스로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사내에는 정말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어떤 정보들은 너무 비즈니스 센서티브한 정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내에 있어야 되고 그런 정보들을 핸들하기 위해서 충분히 좋은 사내 모델이 있어야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어떻게 하면 작고 효율적이지만 우리 유저가 생각하는 AI를 제공해 줄 수 있을까? 물론 저희 좋은 파트너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경우에는 그들이 안 갖고 있는 모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온디바이스뿐만 아니라 클라우드에서도 그런 모델들은 저희도 필요합니다. 파트너 모델도 있지만 저희가 직접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로 저희가 삼성 가우스 모델을 직접 만듭니다. 엔지니어로서는 개인적으로 저는 무조건 재밌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AI의 그런 재밌는 일이 무궁무진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AI 센터장으로서는 저희 커스터머들이 진짜 와, 삼성 제품 AI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구나, 내가 썼을 때 좋구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AI를 했으면 싶습니다.